아이언의 능력은 신경 조작이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는 데 능합니다. A급.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죠. 억제됐어? 국장님, 괜찮습니까? 다음번엔 폭주하는 변이체에 족쇄로 접근하지 마세요. 당신은 이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. 힘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스스로 변이되게 한 거야? 22분. 테드의 목표도 지하실에 갇힌 용의자 아리아. 그 자식한테 양보할 순 없지. 저 앞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야. 빨리! 문 닫아. 막아.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거든. 명령하지 마! 얼마나 됐는데? 다시 나왔어? 국장님, 테드가 아직 밑에 있어요. 벽 만지지 마. 정신이 오염될 수도 있어. 오염은 그 수감자에게서 비롯된 겁니다. 이미 완전히 폭주한 변이의 중심 그 자체. 여길 봉쇄하는 게 옳았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경에선 당장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. 테드는 수감자가 아닙니다. 족쇄도 없어요. 결말은 같을 수밖에 없죠. 우리 정말 이런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? 그 의사가 그랬어. 국장의 족쇄가 우리 몸의 변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. 그럼 다른 사람들은? 그 킬러 여자애는 둘째치고 앤이랑 우리가 잡아야 할 목표물들 말이야. 그 사람들 몸에는 족쇄가 없잖아. 설마...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족쇄를 채워야지. 최하층입니다. 벽 뒤에 공간이 있어. 이 격리구역은 여러 개의 폐쇄병실로 나누어져 있을 거야. 다들 거기 어딘가에 있겠지. 누가 있어요? 국장님, 전투 시작이에요. 저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. 국장님, 싸워야 해요. 테드를 찾았습니다. 앤, 그리고 그 킬러랑 같이 있어요. 일어나세요, 국장님. 당신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. 테드를 쫓아가려면 먼저 그녀랑 해결을 봐야 해. 국장님, 망설이지 마십시오. 아직 해야 할 임무가 있잖아요. 테드에게 선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. 소용없어. 저 사람은 이미 길들여져서 생각이란 걸 포기했어. 테드의 명령만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어.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, 국장님. 족쇄로도 이젠 그녀의 변이를 억제하지 못합니다. 당신의 안전만 위협할 겁니다. 국장님, 가요. 테드보다 먼저 용의자 알을 찾아내야 합니다. 국장님, 안 돼요. 이것이 수감자의 말로죠. 너무 늦었어. 국장님, 마무리하세요. 계속 끌어봤자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. 폭발입니다. 국장님, 물러서세요. 그녀를 놓아줘. 구원병원의 수간호사. 궤변의 조직은 큰 오염을 가져올 수 있어. 당신의 정신 상태는 이미 매우 위험해. 그녀는 궤변체가 아닙니다. 제가 간호하는 환자예요. 그녀는 이미 죽었어. 궤변체 수집, 오염 수집, 그리고 금기된 연구. 국장님, 이건 A급 금기 행위입니다. 국장님, 가면 안 됩니다. 저기 저것들 너무 위험합니다. 뭔가 왔어. 오염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에요. 그게 당신의 명령이라면. 이 소리는 그 모터케이트예요. 국장님, 용의자 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니 우리도 여기 남을 이유가 없어졌어요. 최대한 빨리 떠나요.